내가 유일한 낙이 오락실 갖고 철근하고 오래방 갖고 노래 부르고 그 하루에 써봤자 돈 많은데 안 돼요. 그것조차 못하면 이 사람이 맛이 가는 게 깨달았죠. 그때가 거의 내가 사회생활 거의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활로를 찾다가 아 저번에 얘기했던 이런 그 뭐죠 그런 어차피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단계. 그때는 다단계 유행이었거든. 아니 다단계가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랐던 거지. 야, 이건 이제 미리 예상되지만 철이 없고 어릴 때 돈은 벌고 싶은데 이 세상이 비합리적 느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 자, 그때 또 한 개 했던 게 뭐냐면 다음 카페가 유명했는데 그 카페에서 돌던 메일이 있었어. 행운의 메일. PC방에서 라면 빨면서 보고 있는데 9억을 번다고? 뭐야 이거? 딱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우편은 미 연방 준비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당신을 9억 벌 수 당신을 뭐 어쨌든 뭐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게 9억이다.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미국 그때는 무식하니까 내가 어리고 미국 뭐 연방 뭐야 이게 뭐 합법 뭐지? 라고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계좌가 6개 적혀 있어. 1, 2, 3, 4, 5, 6 계좌가 딱 있거든. 거기에 당신은 이 계좌에 단돈 1,000원씩만 넣으세요. 총 6,000원. 1,000원씩만 넣으시고 당신은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지우고 한 칸씩 올려서 당신의 이름을 제일 밑에 넣으라 이거예요. 1, 2, 3, 4, 5, 6이 1이 사라지고 2가 1이 되죠. 그러면 6이 5가 되고 마지막 6자리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요. 그리고 이 메일을 뿌리세요. 그러면 수일 후에 당신은 9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한 거야. 선물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사고 스포츠카도 샀습니다. 당신도 이 행운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일찍 하셔야 된다고. 오씨. 9억이면 와 이름만 적고 6,000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아니 작은 걸 왜 이렇게 맞거든.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6명에게 1,000원씩 보냈어. 그 6명이 100명한테 보내. 그 100명이 또 1,000원씩 보내. 그 100명이 또 100명 1,000명 1만명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돌면 8억이 난 거야. 결국엔 내한테 1,000원이 계속 꽂히면서 8억이 되는 거지. 9억이 아니고 8인가 봅니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시절은 지금처럼 뭐 송금 뭐 어플 인터넷이 없는 시대예요. 인터넷은 있죠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죠. 그럼 은행에 직접 가야 돼. 1,000원을 붙이려는데 2만원인가 달래. 정확한 거야 모르겠는데 몇만원이었어. 예? 1,000원을 넣었던 만원을 넣었던 일정한 금액까지는 몇만원 받는데 허이씨 너무 비싼데. 근데 아 투자를 한다. 어? 좀 비싸지만 몇만원 투자해가지고 8억인데 이거 투자 못하겠어. 그래갖고 1,000원을 붙이는데 몇만원이 들어가지고 6명 붙이자고 거의 뭐 10만원 또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좌 딱 다 붙여주고 밑에 내 이름 딱 적고 그 메일을 복사해서 돌립니다. 그 당시에는 스팸 메일 이런 게 없어. 어떻게 보내냐 하면 카페에 들어가. 유명한 카페. 그리고 유명한 카페에 누가 글을 적으면 그 글 쓴 이를 클릭하면 메일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었어. 그때는. 노가다로. PC방 밤새면서 한 명씩 아무나 보내. 내 이름 적혀있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읽고 오 좋아 그럼 나도 이라고 1,000원 보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만 명한테 보내면 만 명한테 1,000원 보내는 거야. 그 만 명 중에서 또 만 명 그러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또 보내는 거지 내가. 6칸 될 때까지 나는 한 칸씩 올라갈 때 계속 1,000원 나는 8억을 받는 거지. 일주일 동안 존나 보내. 한 수만 통 보낸 것 같아. 이제 결제는 시간이 왔어.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 아, 일주일 좀 빠른데, 그래. 1억 정도는 들어왔겠지. 1억. 아, 그래갖고,
카드도 없었겠네. 통장 이거 정리해러 가야 돼. 그러고 딱 갔어. 은행 갔어. 1억 정도 있을까? 아이, 그래도 뭐 한, 답은 뭐한 5천 정도는 있겠지. 내가 뭐한 10만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소리에 드르륵 하면서 하잖아. 드르륵. 삐삐 나오더라고. 돈이 들어와 있어. 이제 이름도 기억이 나. 김말자 1,000원. 하강숙 1,000원. 이름이 뭔가 좀 김문식이라고. 16,000원 딱 찍히는 거야. 내가 들어간 게 10만 원인데. 16명이 보내긴 보냈어, 16명이? 김말자, 하남석, 김문식. 이상하네, 내가 아무래도 몇만 개를 보냈는데, 못해도 수백 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아, 좀 돼. 몇 주를 더 보냈어. 3주 후에, 탁, 탁, 2만 원만 더 들어왔어. 김말자. 허명식. 아, 씨. 왜 그렇지? 계속 고민을 했어. 왜 그럴까? 누가 단메일 보냈어. 나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분이야. 매일 너무 감사합니다. 스물 몇 살인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희망이 생겼다면서. 나는 진짜 다인 줄 알고, 아, 저도 가난한데 이걸로 희망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면서, 막 매일 장문으로 보내려 했어.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나 진짜 순진하게 했거든? 근데 그게 사기였던 거야.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떤 사기냐면, 그 만든 놈은 돈을 붙이질 않아.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 돈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믿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붙였으면 실제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붙이고 메일만 돌린 거야. 그 나는 병신처럼 순진하게 돈다 넣고, 그거 싹다 돌리는데, 그 받은 사람은 이름만 적고 다 돌린 거지. 그래서 걔 중에서 내처럼 순수한 사람은 1,000원씩 붙이고, 그게 한 20명. 그래가지고 몇 개월 후에 경찰청 사람들에서 나오더라고. 떤떤떤떤떤떤 8억 사기 메일이 돌고 있다고. 범인이 누군지 잡을 수도 없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벌 수가 없어. 돈을 메일을 받은 사람이 돈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볼수 없습니다. 그렇듯하지만 미연방준비제도 우편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치밀한 고도의 수법으로 만들어진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요. 그때 알았지. 그때도 부정하고 싶었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돼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날리고, 돈은 그렇게 많이 날린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사기 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당하고.